산 속 초록색 비닐 무덤들,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피해목들을 베어내 약품 처리한 뒤 밀봉한 겁니다. 피해목들은 대부분 이처럼 훈증 처리되거나 잘게 부서진 뒤 보일러 연료인 펠릿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포항시 산림조합은 올해부터 활용법을 좀 달리했습니다. 다양한 목재로 만들어 파는 겁니다. 핵심 기술은 열처리. 피해목들을 컨테이너처럼 생긴 밀폐시설에 넣은 뒤 열처리 방제를 해서 목질 속을 살충 살균하는 겁니다. 진부 온도를 56도씨에서 30분 이상 유지하는 열처리 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목재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충과균이 다 사멸되었기 때문에 더 우수한 목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처리된 목재들은 기둥이나 대들보, 판자 등 용도에 맞게 재단된 뒤 고급 한옥을 짓는 데 쓰입니다. 경상북도 신도청 부근에 건립 중인 경북형 한옥들을 짓는 데 이미 2만 5천 개가 쓰였고 앞으로 20년 동안 200채가량의 한옥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로 공급됩니다. 이 목재들은 일반 한옥용뿐 아니라 대구 신순겸 장군 유적지를 비롯해 전국의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도 쓰일 예정입니다. 피해 우락목을 목재로 사용했을 경우에 톱밥이나 일반 펠렛에 비해서 3배 이상의 고부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충에 의해 별 쓸모도 없이 버려졌던 소나무들이 소중한 산림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